요즘 전 세계적인 경영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죠. 국내 제약 기업들이 최근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친환경 사업을 펴는 등 적극적인 ESG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휴온스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휴온스는 저소득층의 개안수술비도 후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주로 그 눈이 나빠져 실명의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온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서 실명 예방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온스는 화상 환자의 의료 지원을 위해 한림화상재단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도 포기하는 화상 환자들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화상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시거나 또는 생업 현장에서 화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유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휴온스가 화상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동제약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펴고 제품의 포장 재질과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는 등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UN 우수 사례 선정 국제 친환경 인증인 GRP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동제약은 UN 협회와 함께 친환경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미지 상승과 상생가치 획득을 위한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제약사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